네, 갈게요. 네. 다음. 너무 좋네요. 밴드. 밴드 성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좋아. 왜? 네. 왜? 주혁이 또 이제. 그리고 민상. 네. 찰레시 호상이라고 해서 네. 작사 아 네네 그렇게 시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상을 할 때는 뭐 어떻게 나가서 네 앞쪽에서 이제 시상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호명을 하겠죠? 네, 그럼 네. 그때 나가면 되고 예. 오 나 이런 거 내가 막 누구 시상을 해 막 다섯 개 오 내가 무슨 왜 나 이런 어려운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내가 해도 되나? 좀 이상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저는 추가 섭외된 거라 가지고요. 원래 처음에 준호가 섭외가 됐었는데 준호랑 얘기하다가 이제 특별 무대로 섭외가 됐고. 특별 무대로 소개가 된 다음에 따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너 심사도 해라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냥 너 심사도 해라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데뷔 6년 7년째 만에 심사위원을 하라니까 약간 마음이 좀 군두군두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내가 누구를 심사할 자격이 되나 싶으면서도 야 요리굽이다 많이 올라왔다 성공했다 뭐 이런 느낌도 들면서 그 중에서도 또 이게 우리 슈퍼스타랑 내가 또 심사위원으로 오늘 와보니까 또 딱 생활성과 가수가 딱 저랑 준호 두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리굽이다만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생활성과 가수 중에 딱 단독으로 두 명이 17이다 심사위원 이렇게 딱 땅땅 돼 있으니까 뿌듯하더라고. 오늘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지 사실 막 그렇게 많이 고민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사실 곡을 만들어서 곡을 만들고 부르기까지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 게다가 성가고 그러면 어려워. 나는 왜냐면 좋은 성가라는 기준이 되게 불분명하다고 보거든.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본인의 솔직한 신앙 고백을 담기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느님 말씀을 잘 전달하기만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신자들이 잘 같이 찬양할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좋은 성과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찬양을 할 때 신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찬양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내 마음을 움직여보라고 해야 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지금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이거 빼야 할래. 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내가 뭐 나쁜 말 할 수는 없잖아. 갑자기 꼬장 부리는 거야.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느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아마 성가를 지었고 되게 정성스럽게 부를 테니까 뭐 사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평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뭐 음악적으로도 나는 사실 전공자도 아니고 물론 이제는 정말 전공자처럼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푸푸푸 푸루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자신감 부족해. 자 여기까지 4분 30초를 짧게 하지 4분 30초를 일단 저는 오늘 그 인천교구 창작생활성가제에 와서 심사위원을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제가 6년 전에 CPBC 창작생활성가제에 나갔었고
4년 전에는 수원교구 창작선과제 우리 동기들이랑 같이 나갔었잖아요. 여기다 멤버들이랑. 그래서 그 떨림이나 이거를 저도 다 그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냥 한 분 한 분 그 어떤 기도를 어떻게 노래를 잘 만드셨는지 그걸 보면서 저도 그냥 오늘 즐기는 마음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개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잘 사용될 수 있을지 그거 인천교구 창작생활성과제도 이 교회 내에 특히 교구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곡을 만드는 게 취지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 취지에 맞게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시계식 것 같아요. 연습을 썸네 어서오세요. 빨리 사진 하지. 어디 찾았을 거야? 다른 데 찾았을 거야? 저기 가톨릭 찬양 그룹 열립니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추준호 예레미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열립니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진영 바울라 자매님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너무 다들 좋은 곡들을 또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살레시오상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노래 기도의 기본이 되는 가사에 대한 상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레시오상을 수상한 하나에게는 상금 40만원이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저희 따로 사진기 없어요. 사진 찍으세요. 주간일동. 네, 사실 심사를 하면서 저는 심사한다는 생각보다는 즐겼어요. 저는 성가 가수이기 때문에 사실 막 엄청난 막 기준을 엄격히 둬서 심사를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노래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소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은 뭐 1등부터 6등 뭐 살레시오상, 그레고리오상 다 너무너무 다 좋은 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창작생활성과제 인천교구 성과제는 아니었지만 창작생활성과제에서 경쟁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현재 경쟁자들끼리 한 팀으로 공연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무대에서 경쟁을 했던 분들도 좀 막 떨리고 뭐 이렇게 내가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은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방금 이 무대는 하느님 찬양을 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이 진짜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가였으면 좋겠고, 일단 그레고리오상은요, 그 아까 준호가 심사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사가 기도의 기본이다 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멜로디가 붙으면 기도는 두 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레고리의 상이 참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작곡상을 수상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너무 길었죠? 죄송해요. 네네네. 저 약속과 너무 다르셔가지고. 네. 그러면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의 상은 곡의 작곡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심사 오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담아서 노래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렇게 까지 지금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우리 17이다 함께 심사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사냥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저한테도 너무 좋은 자리였고, 심사를 같이 해서 행복해 했습니다. 저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6년 전에 데뷔를 했잖아요, 2017년. 근데 그때 생각이 진짜 많이 났고, 그때 많이 났고. 어떤 설렘, 그리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 대상곡 앵콜할 때 다 같이 참가자들 같이 무대에서 막 같이 떼창으로 부르고. 수정이 노래할 때, 그러니까. 경인 피네리아 노래할 때. 그때의 그 감동이 다시 떠올랐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일단 저희가 평가할 수 없는,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분들인데, 심사위원이라는 그 역할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 숫자로 이렇게 매기게 됐는데, 사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왜냐면 열일곱이다를 보면 진짜 그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지금 뭐 누가 대상이었고 누가 뭐 우수상이었고 뭐 이런 게 크게 의미 없이 다 잘 지내고 있잖아요. 난 상관없이 좋았어. 아니, 물론 좋지만 아무튼 우리 이렇게 성가 같이 성가의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활동해 나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랑도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성가로 함께 한다는 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너무 완전, 행복한 일이죠. 완전. 아무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거 축제를 위해 준비해 주신 교구 관계자분들이랑 봉사자분들, 봉사자분들 청년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또 기도 보태드리고 또 우리 17이다 멤버들이 하우스 밴드로 있어가지고 더더욱 신명 나는 무대가 있었죠. 아무튼 너무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참가자분들 진짜 이 지금 자리가 소중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축하합니다! 주님 가신 길.